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과 위성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에 대해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은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4일 발표한 제재 대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품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인 6명과 중국 소재 기업 5곳입니다. 먼저 중국 국적자인 사업가 시 첸페이와 그 가족 첸텐신, 시 안후이를 비롯해 시 첸페이 씨의 회사 직원 두지아신, 왕동량, 협력업체 사장 한대지안 등 6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로 지난해 6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제2자연과학원 대표 최철민과 연루된 중국의 기관과 개인을 겨냥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사업가 시첸페이를 최철민의 핵심 조력자로 지목하고 그가 최철민과 협력해 북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금속판 등 다양한 물품을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북한의 우주 및 위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 구입 등 최철민의 전자기기 조달 요청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첸페이의 아내 첸텐신과 아버지 시안후이도 최철민을 위한 조달 활동에 관여했으며 나머지 직원과 협력업체 사장도 최철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 첸페이의 요청을 받고 필수물품 조달 작업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 5곳은 모두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베이징 산순다 전자과학기술회사, 베이징 징화 치디 전자기술회사, 치동 헝청 전자공장, 선전시 및 웰전자회사, 이더통 텐진 금속재료 유한회사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은 북한에서 생산할 수 없는 외국산 자재와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외국계 회사를 활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함으로써 물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로부터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 업체와 개인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 거주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을 포함한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확산하는 건 영내와 국제사회 모두의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국제 제재 집행을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는 중국인과 기업을 겨냥한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We have a circumstance where, you know, North Korea needs items that for their programs that they get from outside of North Korea. It's going to be hard to interdict that or to stop that directly. So the administration needs to think about how do you affect that almost indirectly.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선 북한을 돕는 제재 회피들을 쫓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미국인과 유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마스와 관련한 두 번째 대북 소송인데 소송인단은 하마스에 대한 북한의 물질과 훈련 제공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50여 명이 인질로 붙잡혔으며 소녀 등 수많은 여성들이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스라엘계 미국인 사망자인 아일렛 아르닌의 유족 등은 지난 1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를 지원했다며 북한의 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아르닌 등 희생자 10명의 직계 가족과
당시 공격에 따른 부상자 혹은 정신적 충격 피해자 25명과 그 가족 등 약 90명입니다. 이들은 소송 신청서에 배상액을 10억 달러로 명시했습니다. 소송인단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7일 사건을 포함해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물질적 지원과 재원, 자금, 지시, 동료, 안전한 피난처, 테러 활동에 대한 훈련 등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0월 7일 공격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공개된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이 다량으로 사용된 사실도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 국가정보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북한산 무기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10월 7일 공격에서 사용된 북한산 F-7의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V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 발사기를 살상력이 더 큰 대전차 무기로 개조한 사실과 F-7 내부 부품에 적힌 한글을 발견해 보도했는데 한국 국정원도 이 같은 VOA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북한이 피소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 130여 명은 당시 하마스의 공격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며 이들 나라가 10억 달러의 배상금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30억 달러를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말 VOA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ortunately, Hamas killed 1,200 people in October 7th, and there are some American who were killed, and therefore they have a right to sue North Korea. So they gave weapon to Hamas.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damages that Hamas carried out during this massacre. 미국 법원은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의 손해배상 판결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 가족,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들,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억 달러 이상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VOA는 UN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성 UN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0월 UN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관련 주장을 부인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무기 수출입 거래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의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해당 방문에 평가할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무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인접한 벨라루스의 막심 니젠코프 외무장관은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23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했으며 일각에서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남포의 유류시설 밀집 지역에서 새로운 유류탱크가 포착됐습니다. VOA가 최근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유류탱크 지대 남쪽에 지름 약 25m의 유류탱크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지름 18m짜리 유류탱크 두 개를 가운데에 두고 남쪽과 북쪽 공터에 각각 두 개의 원형 부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3년 넘게 방치된 이들 부지는 올해 초 이중 남쪽 부지 한 곳에 탱크가 들어서며 변화가 생겼는데 이번에 북쪽 부지 두 곳 중 한 곳에 추가로 유류 탱크가 신설된 장면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것을 합쳐 모두 36개가 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탱크를 합치면 조만간 40개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막혀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렵게 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이 존엄과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향후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해 서울과 도쿄, 런던 등 전 세계에서 선언과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전문직에 종사하는 탈북 청년 10여 명이 22일과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행사들을 통해 발표한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입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로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독재 정권의 조직적인 반인륜적 모든 행위와 이를 정당화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뇌 교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대중화와 국제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해 탈북민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언문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북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empowerment, 즉 자결권을 우리도 갖출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북한 정권에게는 우리가 있는 한 북한의 인권은 잊혀지지 않는다. 선언문은 특히 정치화를 통한 북한 인권의 분열을 경계하며 문화 콘텐츠를 통한 북한 인권의 대중적 공감, 젊고 전문성을 겸비한 공동체 구성, 북한 주민의 자결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 실행에 옮기고 국제사회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선언엔 한국 내 예술과 언론, IT 기업을 비롯해 소셜 인플루언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탈북 청년들이 동참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장마당 세대를 타겟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들이 어떤 바깥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걸음들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 같은 경험 그리고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같은 장마당 세대가 밖에서 먼저 그들을 향해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젊은 세대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에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역량을 가지고 그러면서 나의 서명에 따라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제는 그 활동 범위는 상당히 다양해지고 이제 문화적 영역까지 이걸 풀어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탈북 청년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이 캠페인이 중요한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for Dignity, Hope and Freedom is an important symbolic step. In focusing world attention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by the Kim regime in North Korea, while acknowledging the contributions of civil society and activists worldwide, the declaration calls for sustainability of effort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rrespective of political affiliation or the outcome of elections. 탈북 청년들은 이 선언문을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학하던 한국인 학생들이 주도해 3.1운동에 기여했던 28 독립선언에 비유하면서 앞으로 서울, 도쿄,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선언을 발표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시대를 초월해 우주 협력을 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팸 멜로이 부국장이 밝혔습니다. 우주비행사 출신의 멜로이 부국장은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엄청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로봇공학과 통신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우주연구위원회 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멜로이 부국장은 또 한국은 강점을 활용해 우주에서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은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것 자체보다 우주탐사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구성 시스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멜로이 부국장은 1994년 나사 우주비행사 후보로 선정돼 세 차례 우주에 다녀온 미국의 대표적인 우주인 중 한 명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가 선의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 러시아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4일 성명에서 쿨레바 장관이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하지만 쿨레바 장관은 현재 러시아는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또 왕 부장에게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시한다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은 합리적이고 유의미해야 하며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정의로운 평화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며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힘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쿨레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을 할 용의가 있고 준비도 돼 있다고 전하면서 협상은 합리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 등으로 하루 사이 적어도 55명이 숨졌다고 24일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 수는 이날 현재 3만 9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최근 이스라엘군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칸 유니스 동쪽 마을 주택들이 여러 채 파괴되고 수천 명이 피난처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22일 칸 유니스 서쪽 알마와시 일대에 설정된 인도주의 피난 지역 중 동쪽 일부에 하마스가 테러 기반 시설을 설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한 뒤 바니 수와일라 마을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자지구에서 10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 관련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중국 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 군 항공기 22대와 함정 9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항공기 중 12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 아디지에 진입했으며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활동은 타이완군이 이번 주 연례 한광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으며 타이완군은 이 훈련의 일환으로 23일 타이완 섬에 상륙을 시도하는 가상의 적 격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